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노무사입니다. 자, 202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해서 인사노무 관리론을 강의하게 된 박정호 노무사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챕터 1을 보시면 바로 보이시는 제목이 인적자원 관리의 개관입니다. 말 그대로 인적자원 관리, HRM이 어떤 기본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요. 뭔가 암기를 열심히 해서 답안지에 옮겨 적는 내용들이 많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초를 다지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조금 같이 읽어보면서 키워드를 표시해 드릴 거고요. 그 외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 부분들은 편하게 읽어보시되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절 경영학과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보시면 경영학의 의의 그리고 경영학의 구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차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고요. 이 부분을 사실 뭐 답안지에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가 이제 그 인적자원 관리의 상위 개념이 경영학이다 보니 그 내용들을 이제 책에 실어 놓은 것이고요. 이제 목차 3번 인적자원 관리의 의의 한번 보시죠. 이 부분부터는 조금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의의 역시 답안지에 적을 경우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물어볼 때 서론에다가 이 내용들을 암기해서 쓴다면 아무래도 좀 체계적인 답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좀 암기를 꼭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을 다 어떻게 외울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내용들을 다 똑같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한번 다 읽어보시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에 본인이 좀 표시를 해두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밑줄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 쳐져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험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면 이 밑줄보다는 이 뒤쪽에 즉 이후부터의 개념들을 좀 외워서 답안지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 해당 조직에 참여시키고 그 인력이 해당 업무에 잘 적응하여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키워드를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관리라는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거 하나. 그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자원, 그러니까 즉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찾죠. 인력을 찾아서 해당 조직에 참여시키고 이 얘기인즉슨 확보를 하는 거죠. 선발과 모집과 선발 과정을 거쳐서 회사에 맞는 인적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업무에 잘 적응하여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능력을 뭐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개발 과정에 의미하는 거겠죠. 개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력을 찾아 조직에 참여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확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줄 정도를 좀 암기해서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개념만 적으면 사실 분량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부실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가 왜 중요한지까지도 뭐 한
두개 정도, 뭐 가능하시다면 두세 개 정도의 키워드를 기억해 두었다가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네 가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뭐 기억하기 좀 쉬운 것은 뭐 인적 자원은 물적이나 재무적 자원과는 매우 구별되는 특별한 자원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줄 정도 더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로 인적 자원 관리의 특징까지도 같이 언급을 할수 있겠죠. 물론 기출 문제나 혹은 앞으로 나올 문제에서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 중요성, 특징을 각각 뭐세 가지씩 나열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온 적도 없고,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론에서 좀더 체계적인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좀 갖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특징에서도 한두 가지 정도 키워드를 좀 빼서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보세요. 한 3회독, 5회독까지는 편안하게 다 읽어보시되, 그 이후부터는 본인이 답안지에 정말 현출하고자 하는 목차 혹은 키워드만 표시를 해두고, 그것만 읽고 빠르게 넘어가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본인이 와닿는 특징들 한번 표시해 두어 보세요. 자, 인적자원관리의 목표입니다. 다음. 이 부분은 좀 암기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이런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런 관리들을 해 나갈지 답안지에 현출해야 될 경우들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를 하는 목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효율성이고요. 하나는 사회적인 효율성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란 건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 그러니까 생산을 최대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거죠, 기업은.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확보해서 최대한 잘 교육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노동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업 측에서의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노동자 측면에서, 근로자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사회적 효율성이 또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사람은 단순히 어떤 부품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그들이 원하는 욕구, 그러니까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만족감을 극대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효율성도 인적 자원 관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목표는 기억해 두시고요. 인적 자원 관리의 연구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분야 혹은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챕터 1부터 저희 챕터 8까지 끝까지 보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는 직무고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직무는 이제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는 파트에서, 직무 관리라는 파트에서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직무 재설계까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런 직무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까지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내용을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역사입니다.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뭐 기업에서 바라보는 인식들, 뭐 중요성, 필요성이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출된 부분들이 상당해요. 기계적 접근부터 뭐 인간관계론적 접근, 최근에는 뭐 전략적 기반의 접근 방법까지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또 나올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뭐 가능하고요. 혹은 이 인적 자원 관리의 역사적 흐름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인적 자원 관리의 역사의 출발점은 여기 인적 자원 관리의 전개 파트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기계적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기계적 접근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차후에 하나씩 관련된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적 접근에서 그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적 접근입니다. 또 인간관계론적 접근이 왜 나타났겠습니까? 한번 유출해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를 기계적 접근 방식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무엇인가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거죠.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곧 생산성의 저하라든지 매출의 감소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럼 구성원의 만족도 저하.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적 접근으로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던 거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는 현대적 접근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행동과학론적 관점이 여기에 더 추가가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적자원관리론보다는 경영조직론에서 아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실 거고 출제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적자원관리 역사가 기계적 접근, 인간관계론적 접근, 행동과학론 접근, 그리고 현대적 접근으로서 전략적 접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구나. 흐름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적 접근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기계론적 접근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는 항상 이 학자 뭐를 바로 언급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테일러인데요. 이 테일러는 사실 1차 시험에도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조직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할 때는 계획을 하는 부분과 실행을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업무를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업무는 관리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은 바로 근로자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테일러가 주장한 과학적 관리론의 내용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꼭그 의의에서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의라는 것은 꼭 목차를 이대로 그대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 뭐 개념이라고 변경해서 작성하셔도 무방은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개념의 이 목차에서 꼭 써줬으면 하는 키워드를 좀 표현해 드릴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테일러는 말합니다. 노동은 집단적 활동이 아니다. 개인적인 활동이며, 그렇게 취급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로는 종업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물질적인 보상을 강조하면서 차별적 성과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할때 기계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구성원의 개별 성과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어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테일러는 또 자신의 조직관리 이론이 산업 전반 갈등에 대한 가장 우수한 과학적 해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능률적 작업 방식으로 기업의 조직 생산성을 매우 높이고,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과학적 관리론에 가장 기본된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네 가지 원칙은 키워드를 따서 잘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별 개념이나 의의에 있는 내용과 좀 다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1번, 개개인별 작업 요소에 대한 과학을 개발한다. 자, 개개인별 작업 요소예요. 집단적인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성과에 집중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인적 자원 관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과학적인 교육 및 훈련 개발을 시킨다. 개개인별 과업에 집중하고 또 매우 과업들을 잘게 쪼개서 그 부분들을 잘 성취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선발하고 또 선발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과학적인 교육 훈련 및 개발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요. 3번은 종업원들과 진심으로 협력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 뭐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자와 종업원 간의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표현만 다른 겁니다. 위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계획이랑 실행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은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것은 이 말인즉슨 곧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운영자와 종업원 간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당연히 책임도 달라지는 것이죠. 자, 요네 가지 원칙들,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좀 암기를 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핵심 내용 1번, 과업 관리 및 직무 설계입니다. 테일러도 자신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도 참고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분업의 원리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분업의 원리인데요. 이 분업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한 게 관리자와 근로자의 직무가 분업화되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계속 느끼시겠지만 개념 그리고 원칙 그리고 지금 내용까지 내용들이 다 비슷한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것 그리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는 이런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여러 번 읽어보시고 직접 적어도 보시고 그런 연습들을 꾸준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테일러는 어쨌든 아담 스미스의 분업 원리에 바탕을 두고 분업화를 매우 강조한 사람이다. 이 분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과업 관리의 원리를 주장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요. 시간과 동작 연구라고 해서 작업 수행에 필요한 도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한 작업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표준화를 하게 돼요. 또 키워드 나옵니다. 다 일일이 매뉴얼화해서 표준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고요. 이 표준대로 실행을 해야 일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 표준 매뉴얼대로 했을 때 표준 생산량은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라고까지 근로자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뭐 지금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직무 설계의 기초 개념과 어떤 기법을 개발하는 데큰 공헌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과학적 선발과 훈련입니다. 지금 과업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직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뭐 키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뭐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 자격 요건까지도 다 명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발하고, 선발한 후에는 직무 조건에 맞춰서 표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원리는 인간공학적인 관점에서 직무에서 요구되는 육체적 혹은 지능적 자격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체계적인 확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은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바를 정리했다라는 요 키워드도 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차등 성과급제입니다. 제가 개념에서도 강조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부분인데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차별적 성과급제, 차별 성과급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임금을 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죠? 나와 있다시피 단순 성과급제입니다. 단순 성과급제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차별 성과급제고요. 개념을 정리하실 때는 꼭이 내용이 들어가셔야 돼요. 표준 양을 초과한다. 표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표준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능적 감독자 제도인데요. 테일러는 감독자의 직무 구조에도 분업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도 다 같은 감독자가 아니라는 거죠. A라는 파트를 감독하는, B라는 파트를 감독하는 사람들은 서로 구분이 되어야만 한다. 이거 역시 분업의 원리를 강조했다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테일러는 일선 감독자의 직무 구조에 분업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선 감독자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을 감독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기타 관리 업무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생산을 감독하는 파트랑 기타 관리 업무를 관리하는, 진행하는 파트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적 감독자 제도가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를 합리화시키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접근으로 하는 데는 매우 큰 공헌을 했으나, 큰 성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기능적 조직의 기본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은 또 다시 한번 큰 공헌을 한 점이라고 볼수 있고, 근로자와 관리자가 책임을 분담하고, 과업의 과학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꺽쇠 표시를 한 부분들은 기능적 감독자 제도에 대한 어떤 공헌점과 비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음 목차에 나오는 평가 파트에 같이 적어줘도, 분리해서 적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첫 시간이라 또 중간중간 주요 논점 말고도 다른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한 사고라는 것은 이 교재에는 지금 기능적 감독자 제도라는 목차 아래 요 내용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답안을 구성하실 때는 일부분을 분리해서 따로 적을 수 있는 유연성, 사고적인 유연성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장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기출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나중에 제가 출제해드리는 모의고사를 직접 수행해보면서, 여러 번 반복 연습을 하면 가능해지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평가 파트입니다. 왜 평가 파트를 배우냐면, 주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해당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이론에 대한 공언점과 비판점을 쓰라고 많이들 출제를 하고 교수님들 교재에도 다 기본적으로 다 수록이 돼 있는 부분이라 꼭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언점 한번 보시면 아까 중간중간 핵심 내용에도 일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기에 따서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과학적 관리로는 직무 전문화와 표준화된 작업 환경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을 했다.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하셔야 돼요. 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면,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업무를 분업화하고 전문화했어요. 잘게 쪼갰기 때문에 그 업무를 빨리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래서 생산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 이제 과학적 관리론 덕분이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성과급제, 직무 분석제도 등 현대의 지금의 최근의 인적 자원 관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의 어떤 기반이 되었죠. 성과급제, 차별적 성과급제, 그다음에 직무 분석제도, 직무 관리 이런 파트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내용이 된 점에서 그 공헌점이 인정되죠. 다만 한계점도 있습니다. 기계적 능률관, 이게 기계적 능률관이란 게 뭡니까? 인적 자원 관리를 기계적 접근식으로 바라본 이론이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쓴 거고요. 기업 조직의 기술주의 사고방식 뿌리내리게 됐고, 이를 확대 적용하게 됨으로써 권위주의적인 조직 간으로의 이행을 촉진시켰다라는 점을 좀 비판받는 점이고요. 또 인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인즉슨 사회 심리적인 존재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게 기계론적 접근이고 인간을 부품화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을 상실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기술, 기계, 부품과 달리 비공식적인 조직도 만들어서, 조직에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환경 및 기업과 조직과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호의존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한 채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키워드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시고, 인간은 사회 심리적 존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입니다. 일반 관리론도 기계적 접근 방식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봅니다. 경영조직론을 아마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선택과목으로 더 자세히 배우시고 철저히 암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 분야에서도 그 과목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반 관리론은 역시 과학적 관리론처럼 처음에 핵심되는 학자 이름을 좀 같이 언급해 주시면 좋은데 다른 분들은 뭐 기억 못 하더라도 페어리라는 이 사람을 좀 기억해서 답안지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어리는 일반 관리론을 제시했죠. 경제적 인간관을 전제로 조직의 관리 기능에 초점을 두어서 이 조직 관리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관리라는 어떤 거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개별 업무에 대한 분업화의 원리를 강조했던 어떤 미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본 이론이라면 일반 관리론은 거시론적 관점에서 조직이 필요한 관리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관리 원칙,
으로 뭐 제시되는 부분들을 암기가 필요한데요. 핵심 내용으로는 관리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될 내용 여섯 가지의 관리 활동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관리 활동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14개의 일반 관리 원칙을 제시했다는 점, 이두 가지가 큰 핵심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섯 가지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조직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뭐 제가 공부할 때는 기상, 제보, 회관 뭐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외웠습니다. 두 문자도 상당히 많이 따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두 문자를 많이 선호해서 공부한 편은 아니고 꼭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두 문자도 몇 가지 제가 잘 활용했던 것들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외웠었냐면 기상 일어나서 기상 제보러 가자 회관에 뭐 이렇게 외웠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아직까지도 잘또 암기가 되는 것들을 보면 때때로는 두 문자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섯 가지 관리 활동 중에 첫 번째는 기술 활동입니다. 뭐 생산하고 가공하는 활동들이고요. 상업 활동은 뭐 판매나 구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재무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본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들이 재무 활동. 보호 활동은 뭐냐면 자산을 보전하거나 재고 관리하거나 종업원을 보호하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쓰는 겁니다. 회계 활동은 손익 계산하고 대차대조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회계 활동이고, 마지막 관리 활동은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관리 활동을 매우 중요시했다라고 써줘야 돼요, 답안지에. 이 여섯 가지 관리 활동 중에 특히 관리 활동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그 관리 활동을 또 구분해 보자면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 요렇게 또 다시 세분화해서 연구를 했다까지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는 앞 글자만 따서 개조지 조통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관리 활동을 또 잘하기 위해서 14개의 일반 원칙을 제시했어요, 페어리. 14개의 일반 원칙들을 답안지에 과연 다 써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그러면 써야 되느냐 고민을 해봤을 때는 14개 다 외우시기보다는 뭐 3가지에서 5가지만 일단 암기를 하세요. 이 1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와닿는 걸로. 뭐 예를 들어서 분업의 원칙 이런 건 쉽잖아요. 분업을 한다는 건 과업을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세분화된 과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모든 유형의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분업의 원칙인 겁니다.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분업의 원칙, 명령 통일의 원칙도 있고 규율의 원칙.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거한 세네 가지만 외운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페어는 14개 일반 관리 원칙을 제시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분업의 원칙, 규율의 원칙, 뭐 명령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이렇게만 작성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14개 일반 관리 원칙을 쓰시오라고 나온다면 다 외운 걸 쓰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 관리론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혹은 인적 자원 관리의 역사를 기계적 접근 방식부터 쭉 현대적 접근까지 물어볼 때는 이 14가지를 다 써줄 시간도 없어요. 외우기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답안지를 작성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채점자가 느낄 겁니다. 일반 관리론 역시도 한번 평가해 보시죠. 공헌점은 뭡니까? 미시적인 관리 원칙인 과학적 관리론과는 달리 거시적인 관리 원칙을 제시한 것이 일반 관리론이다.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반 관리로는 조직의 운영이랑 설계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플랜 2C 관점에서 보면 이 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운영 관점 요큰 틀에서 조직에 필요한 관리론을 제시했다라는 점이 뭐큰 공헌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한계점을 한번 보시면 일반 관리론에서 지금 제시한 뭐 6가지 활동 그리고 14가지 일반 관리 원칙들은 이 과학적 검증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보면 바로 현실에 도입해도 될 만큼 되게 과학적인 증명과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계점 또 보시면 기계적 접근의 방식의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구성원들의 어떤 인간적인 사회 심리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인간 소외를 야기했다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고 조직 설계를 할때 너무 기계적 접근 한쪽에만 치우쳤다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기계론적 접근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기계론적 접근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식을 주장하는 인간관계론적 접근에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